박사님이 또 알려주셨죠. 비타민 E, B, 그 다음에 뭐 아이언이나 이런 셀레늄 같은 그런 거를 네, 면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컴플렉스로 묶어서 비타민 C하고 같이 복용하면 좋은 거.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바노박이 웰리스크리닉에 나와서 특별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항재 박사님, 박재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박사님 그 저희 영상을 보면 박사님이 찍어주신 영상을 보면 댓글이 아주 기가 막힌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박사님 뭐 노벨상 타야 된다. 너무 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덕분에 건강을 찾았다는 그렇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진짜. 그런데 또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가져왔습니다. 여쭤보려고. 오케이. 사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메가더스를 하고 싶은데 다른 먹고 있는 영양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같이 먹어도 되는지, 함께 먹으면 또 좋은 게 있는지, 아니면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비타민 C를 깊이 있게 하다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비타민 C는 다른 비타민과 달리 인간이 만들던 물질이잖아요. 옛날에는 만들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인간 주위에는 모든 동물들이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비타민 C는 뭘 먹을 때 다른 것하고 먹을 때 부딪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 내가 선택해서 먹는 거하고 부딪혀서 되겠어요. 네. 원론적으로. 네. 지금은 이제 인간이 못 만드는 물질. 지금은 못 만들지만 네. 인간이 못 만들지만 원래 아주 우리 만들던 물질이었죠. 역사적으로 네. 볼 때 네. 확실하거든요.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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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전자까지 찾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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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분명하게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못 만든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규명이 된 규명이 거예요. 되어 있죠. 확실하게. 유전자까지 찾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네. 뭐 확실합니다. 네. 그 돌연변이가 온 네.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 온 걸 찾았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얘기고 네. 또 하나 오히려 이걸 아셔야 돼요. 비타민C가 항산화제의 중심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그 무슨 항산화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네. 항산화제가 수없이 많은데 얘기 들으셨잖아요. 항산화제 수백 종류예요. 네, 수백 맞습니다. 종류인데 그 항산화제의 특성이 뭘까? 항산화제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예요. 네.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은요 네. 놀랍게도 그 항산화제는요 반대로 산화 촉진제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비타민 E예요. 네네. 비타민 E는 우리가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알파 토코페롤이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면 다시 말해서 전자를 주는 거예요. 네, 전자를 딱 주고 나면은 예, 전달해 주고 나서 다른 거를 안정화시키고 나서 자기는 뭐가 되느냐? 알파 토코페록실 레디칼이 돼요. 페록실. 레디칼. 아. 레디칼이라는 말이 우선 벌써 저 무슨 문제가 있는 물질이죠. 그죠? 네. 공격하는 물질. 네, 공격하는. 레디칼이라는 게 우리 급진주제라는 뜻이에요.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급진적으로. 네. 그러니까, 알파 토코페롤이라는 아주 좋은 항산화 물질이 알파 토코페록실 레디칼이라는 강력한 공격하는 물질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가 비타민 E를 예로 들었잖아요. 네. 모든 항산화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놈, 우리 몸에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되냐면 항산화제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유의 항산화 기능을 하고 나서 빨리 원래의 항산화제로 돌아오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으면은 그 레디칼에 의해서 우리 몸에 공격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놀랍게도 네. 뭐 제가 지금 자세한 설명 드리기 어려운데 네. 바로 비타민 C가 네. 레디칼을 원래 그러니까 알파 토코페롤이 토코페록실 페록실 네. 레디칼이 된 놈을 알파 토코페롤로 그걸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아, 네. 원래도 재생시키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준다. 그러면 네. 비타민 C도 그러면 비타민 C 레디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스코빌 레디칼이라고 그래요. 네. 독성이 없어요. 그것만. 수백 개의 항산화제 중에서 오로지 멋있다. 비타민 C만 레디칼이 되긴 돼요. 아스코빌 레디칼이 돼요. 네. 항산화 기능을 하고. 네, 네. 근데 그 레디칼은 least toxic이라고 써요. 영어로. 아, 가장 독성이 어렵다. 없어요.
비타민 E는요 독성 심해요. 그래서 비타민 E를 그 영양제라고 쓴 사람 중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비타민 A도 마찬가지예요. 네. 베타캐로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소위 그 코펜하겐 리포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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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펜하겐 리포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코펜하겐 샥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왜 너무 샥킹해서 그 이 영양제를 먹었는데 예. 오히려 더 코펜하겐 연구소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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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펜하겐 연구소에서 네. 이 항산화제 연구 영양제를 연구한 거를 지난 20몇 년 동안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충격적으로 비타민 E나 비타민 A, 베타캐로틴 같은 것들은 오히려 그 분석을 한 사람의 3분의 1은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다. 암이 더 악화됐다. 3분의 1은 효과가 없다. 3분의 1은 좋아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 모든 사람이 좋아지려고 먹었는데 3분의 1이 나빠졌다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코펜하겐 그 리포트에 잘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비타민C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추후 더 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비타민C에는 그런 게 네. 없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코펜하겐 리포트에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동물 실험에는 없다 그렇게 나와요. 아, 그럼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은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죠. 그거를 이 코펜하겐 연구소에서 그걸 모르더라고요. 네. 그 리포트를 딱 보고 아, 이 친구들 이거 해석을 못하고 있구나. 왜 동물에서는 코펜하겐 샥이라는 현상이 안 나타나는가. 왜냐, 동물들 비타민C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비타민C가 레디칼이 되는 걸 짧은 시간 안에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비타민C 먹으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잖아요. 환자들한테. 네, 네, 네. 아, 그럼 나 비타민 먹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합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뭐 드세요? 그러면 종합 비타민 먹어요. 대부분 다 그런 거죠. 전혀 사실은. 아니죠. 이 내용을 사실 모르면 사실 그 비타민 먹었을 때 과연 정말 도움이 될지 저도 좀 의문입니다. 야, 오늘 너무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손뼉을 치면서 아 네. 그렇구나 네. 이 생각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럼 반원장님도 지금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 계신데 네. 함께 드신 영양제 어떤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타민C로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뭐 음식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고 네. 다른 영양제의 필요성을 평소에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늘어나면서 아 그래 그러면 기왕이면 다른 좋은 게 있나 이제 알아봤는데 박사님이 또 알려주셨죠. 그게 뭐냐면 네. 이렇게 만든 그런 게 특정한 게 있어요. 박사님이 또 만드신 게 네. 그 면역 강화제라고 그래서 비타민 E, D 그다음에 뭐 아이언이나 이런 셀레늄 같은 그런 거를 네 면역에 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컴플렉스로 묶어서 비타민 C하고 같이 복용하면 좋은 거 아,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네.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네네. 너무 확실히 피부가 좋아졌더라고. 아, 일단 네. 1순위가 1번이. 아, 이제 너무 컨디션 얼굴이 달라졌어. 무슨 약장수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네.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네. 피부도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야, 또 그런 걸 또 두 번만 드시고 좋군요. 계속 만났는데 아니 네. 지난번에 만났는데 너무 얼굴이 좋아졌고.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비타민 C로 기본 베이스를 깔고 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예, 추가적인 다른 항산화제를 같이 먹어줌으로써 이렇게 말하자면 이중 방어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몰라요. 네. 의사들은 더 모르고 네. 그렇죠. 맞아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진짜 아시는 네.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진짜 저도 몰랐으니까. 네. 네. 여기 항산화 네트워크 할 때 많이 나오 비타민 C가 중심에 딱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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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질문이 아까 그럼 비타민C랑 안 먹어도 되는 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같이, 같이 안 먹으면 안 되는 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그리고 실제 네. 비타민C는 식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네네. 식사 먹으면서 먹는 무슨 약이나 그런 게 없어요. 없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뭐 같이 먹으면서 생기는 문제를 상상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네. 그다음 그 얘기는 뭐냐면 밥하고 같이 먹으면 그럼 밥을 먹으면서 다 먹잖아, 모두지 먹잖아. 네. 밥 굶고 먹어야 돼? 그런 질문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그런 차원도 이해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C는 사실 같이 먹지 않아야 될 영양제도 없는 거고.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최고 전문가니까 내가 모르면 그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역시 이겁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아.
물론 이제 간에 안 좋을 때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사실 간은 비타민C에 의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건 많이 또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건 뭐 제가 수업시 강의 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네. 비타민C 많이 먹은 게 간에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먹어야 더, 돼요. 먹어야 오히려 좋게 돼. 만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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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신장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가 사실 그래서 반드시 뭐 아주 깊은 콩팥 끼는 검사는 아니지만 네. 반드시 콩팥 끼는 검사를 하면서 비타민 주사를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네. 오히려 네. 비타민 C를 그냥 뭐 6g 먹는 게 아니고 네. 30g, 50g, 70g, 80g 암환자 네, 네. 주사로 하는데 그 비우엔 크레아티닌, 네, 그 신장 아니 그게 아주 대표적인 콩팥 기능을 보는 그렇죠. 콩팥이 나빠지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보는 대표적인 그 검사치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요. 어때요? 오히려. 네. 그 수치가 좋아집니다. 많은 경우.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좋아집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아, 지금 50g 맞고 계신데 이걸 70으로 올릴 걸까 말 걸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수치가 유지가 되거나 좋아져요. 그래서 과거 막 70으로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암환자들 많이 치료했어요. 물론 난 도대체 왜 자꾸 그렇게 그걸 걱정하시는가 하고 걱정을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콩 비타민C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거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콩팥에 로드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식사를 하고 막 이러면은 그 먹는 음식이 다 콩팥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 가면 되지 굳이 콩팥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제 그 이 지난 1년 반 동안 관찰에 의하면 다만 제가 이제 그 아주 비타민C를 막 본격적으로 막 연구하고 있을 때 모 의과대학에 한 그 네프로지라는 전공하시는 분이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 리포트를 하나 저한테 그 논문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튜블라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튜블라 네크로시스에 의해서 콩팥 신부전이 온 케이스가 있다. 네. 근데 그건요 진짜 익스트림리 레어 케이스예요. 진짜 매우 드물군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케이스 리포트로 오겠지 그게 뭐 환자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은 아니 그런 거는 어떤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굳이 비타민C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콩팥 나쁜 분은 짜게 먹지 말라 네. 뭐 그런 차원 정도로 로드는 올라가니까 네. 비타민C 자체가 네. 그 대사가 되거나 하면서 대사산물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로드는 올라가지만 과연 콩팥의 기능을 망가뜨릴 정도냐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다만 이제 레날 스톤 그렇죠. 예. 그 결석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은, 요로 결석은 제가 뭐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합니다. 생기던 분은 더 자주 생기게 하는 거는 그거를 학문적으로도 확실히 근거가 있고 실제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콩팥 그 돌 때문에 요로 결석 때문에 실려간 사람은 비타민C를 먹으니까 조금 자주 하더라고, 그걸요. 확실해요, 그거는. 그거는 뭐 설명이 돼요. 왜냐면 한국인의 제일 많은 스톤이 그 이 칼슘 옥살레이트, 그러니까 수산, 그러니까 수산화 칼슘, 네네. 수산염 아니 수산화 칼슘이 아니라 수산염과 칼슘이 결합된 거죠. 돌이 네. 제일 많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비타민 C는 대사가 돼서 이제 비타민 C가 완전 그 대사 산물로 파괴가 될 때 남는 게 옥살레이트, 수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산의 농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커지겠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돌이 안 생겼던 사람에게는 수산염 아무리 올려줘도 돌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돌이 한 번이라도 생겨본 사람은 언제든지 칼슘하고 수산염이 수산이 만나서 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으면 빈도가 더 잦아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는 뭐 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물을 많이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그러나, 예를 들면, 저나 제 집안, 엄청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먹었잖아요. 네. 돌 생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돌이 생긴 적 없는 분에게는
아무리 비타민C를 먹어도 돌 생기지 않아요. 근데 돌 생기는 분은 빈도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비타민C가 원래 중요하니까 돌 때문에 안 먹는 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좀 많이 드시면 네. 아시잖아요. 그 돌 환자가 그러니까 요로교섭 환자가 쓰러져 들어오는 게 언제예요? 여름에. 예. 그게 뭐예요? 그거 조금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탈수됐을 때. 예. 탈수됐을 때. 네. 다시 말해서 소변이 농축될 때 오는 소변이 농축되면 돌이 빨리 커집니다. 네. 돌이 빨리 커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빨리 커지면 어딘가에 걸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죽는 거예요. 아파서 그냥 막 뒤굴뒤굴 굴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돌은 누구나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소변으로 작을 때 다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다 빠져나가게 하면 되는데 그 원리를 생각하려면 금방 하는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그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주면 소변 자주 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라. 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시는 건 정말 유능한 비뇨기과 의사들은 그 돌 많이 치료하는 의사들은 뭐 100% 그렇게 얘기해요. 물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이거 방법이 돌로 다 생깁니다. 근데 물을 안 먹으면 방법이 없어요. 돌이 커져서 어디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픈 거기 거지. 때문에 네. 아, 물을 열심히 드시려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의료계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물을 많이 드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게 의사들 80% 정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한 1-20%가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무슨 뻔뿌입니까 무슨 뭐 오줌 받으러 뻔뿌 왜 물을 많이 먹어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의료계 중론은 물을 자주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좋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론을 빌려서도 저는 비타민C를 먹으면서 결석을 걱정하시는 분은 물을 많이 드시라는 그런 네네. 그 어드바이스를 할 수밖에 네. 없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많은 질문이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나빠져서 네.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뭐 투석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어떨까 하는 고민도 좀 들어요. 네, 네 사실 하고 뭐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네. 콩팥이 이미 그렇게 나빠진 분들이 네. 그렇게 나빠진 분들은요 뭘 못 먹어요. 그쵸. 어차피 안 되죠. 아시잖아요. 네. 아, 못 먹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전립선 때문에 급성신 부전증이 왔다가 결국은 만성신 부전으로 가신 분이에요. 아이고, 네.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만성신 부전인데도 하루에 6g에서 9g을 꼭 드셨어요. 그러셨어요? 꼭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한 10년 가까이 투석을 하셨는데 투석하시면서 계속 드셨어요. 거의 9g 정도를요. 뭐 우리 장인어른 내가 드세요 그러면 뭐 한 끼도 안 빠지고 드셨어요. 그래서 투석하시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투석을 하면은요 아시잖아요. 이 동정맥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동정맥 연결하는 거 아시죠? 그래야 정맥이 커져서 네. 굵은 바늘로 주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사를 못하면 투석 못해요. 네. 주사를 큰 바늘로 해야 투석 시간이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 게이지가 가늘면 가늘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려면 정맥을 키워야 돼서 동정맥 수술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를 일주일에 세 번씩 찔러대면은요, 나중엔 찌를 데가 없습니다. 찌를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우리 서울대병원 그 저 이 투석실에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교수님 그래서 빠른 사람은 1년 보통 한 2년에 이거 못 쓰기 때문에 다시 해야 왼팔에서 오른발로 가고 오른팔에서 오른다리로 가고 그 주사 찌르는 데가 혈관 때문에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올라갔더니 우리 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교수님 근데 장인어른은요 이상해요. 지금 한 팔에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이걸 옮기질 않고 있다는 거야. 우리 장인은 10년 투석을 했는데 결국 한 팔로 계속 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투석 중에도 계속 비타민C 드셨기 때문에 혈관이 빨리 좋아지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건요. 우리 간호사는 모르지요. 10년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팔을 다른 부분에서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한 바퀴. 우리 장인어른은 끝까지 한 팔에서 했어요. 10년이니까 11년 투석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환자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콩팥이 자기가 지금 간, 콩팥 기능이 나빠서 거의 지금 뭐 30%, 그러면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GFR이 뭐 30%, 20% 그래서 이제 곧
저도 넘어갈 것 같다고 그래 그러는 분에게 비타민 충분히 드세요. 괜찮습니다.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또 신장내과 선생님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네. 어려워요. 이것 좀 우리가 먹으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어요. 아니 저도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아마 정확히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 몰라요. 네. 해본 적이 없거든. 네. 네. 그러나 그냥 마치 짠 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처럼 비타민C가 50만 원한테 올리니까 네. 콩팥에 좋을 수는 없다.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네. 못 먹게 합니다. 못 먹게 합니다. 왜냐면 그것도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오지 뭐 그런 리스크를 뭐하러 떠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떠나려고 안 그러지. 자, 이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네. 이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반 원장님 자녀들도 비타민C 먹고 있죠? 무조건. 네. 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녀에 대한 네. 특히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네.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비타민C를 얼마나 먹여야 될지 먹여도 되는 건지 막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딸은 제가 늦게 얻었는데 네. 10년 만에 얻었는데 걔 태어나면서부터 못 먹였어요. 아유 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우유에다가 타서 먹였다니까 비타민C는 난 그런 정도였어요. 아 이거 뭐 지나친데 제가 이제 좀 조금 이렇게 좀 네. 뭐라고 할까 절충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용량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네. 그건 제가 좀 그 심하게 있고 네. 저는 애들이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은 네. 어린이용 비타민C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네. 꼭 어린이 먹는 그 순수 그 100%로 된 그 맛대가리 없는 거, 만머리 없는 거, 만머리 없는 거 그거 먹이지 말고 맛있게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돼서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네. 네. 어린이용 비타민C. 애들이 네. 제가 설명해 줬더니 어떤 부모는 너무 잘 먹는다는 거야, 우리 애가. 그러고는 감기도 안 걸리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는 거 제한하지 마라. 네. 대신 이빨만 잘 닦게 해줘라. 왜냐면 그게 거기에 이제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이 안 들어가면 애들이 안 먹으니까. 식이만 한 데다가 시큼달큼하기 때문에 애들이 좋아하는 거거든. 네, 네. 그러면 결국 당이라는 건 치아하고는 뭐 완전히 적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양치질은 좀 애들이 잘해요, 애들이. 그래서 양치질만 잘 시키면 꼭 어른들처럼 뭐 식사 때만 먹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이 어린이용 비타민C는 위장장애도 없어요. 왜냐면 비타민C 양이 적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애들이 습관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반 원장님 애들은 지금 대학생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른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들. 이제 이유식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드디어 밥을 먹게 되면 네, 네. 그때부터 저는 먹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먹일 때 그 맛대가리 없는 아니 또 맛대가리 예, 그걸 먹이면 누가 먹어요? 안 먹지. 근데 그때 뭐 아무튼 시큼달큼하면서 네. 캔디처럼 쿠키처럼 그렇게 해서 주면 애들이 잘 먹죠. 그럼 이제 조금 커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은 어른들처럼 좀 용량을 많이 먹어도 그렇죠. 될까요? 하루에 한 6g씩 이렇게 먹어도. 뭐 6g 먹어도 맨 처음에 이제 하나씩. 네. 초등학교 들어가서 애들 밥 먹는, 초등학교들도 밥 많이 먹어요. 네. 그런 애들은 그냥 하나씩. 네. 6시간 간격을 먹이는 거 습관을 시키고. 네. 중학생서부터는 그냥 어른처럼 먹여도 돼요. 그렇죠. 등치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중학교 애들은. 걔네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먹으니까. 최고지.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큰 도움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영상 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또 네.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